젊은 피 강수산 기자의 애플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종로관에 갔다 왔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어떤 것을 찍어서 얘기할지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무엇인가 김진태 의원이 칼을 들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윤석열의 이 왜곡적이고 편파적인 태블릿 PC 수사에 대한 그 결과를 혹은 진행을 알려줄지로 생각했지만은 기자회견의 내용이 기댄 것은 장모에 대한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즉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도 한 발짝 물러서거나 혹은 뒤로 미루는 이와 같은 형태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수 정당으로 했을 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지금의 우리공화당 이렇게 세 개의 정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것인데 태블릿 PC 이 재판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에 대한 강수산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내년 총선 4월 15일 전까지는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태블릿 PC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자유한국당은 치명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의 전략을 내년 총선 이후까지 어떻게든 이 태블릿 PC 주요한 쟁점들을 이슈화시키냐에 따라서 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오세훈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항복문서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황교안입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에서 당대표로서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황교안은 올해 안에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황교안이 문재인한테 굽신거리고 박원순한테 눈치 보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보수 우파가 어떻게 대통합을 할 수 있고 뭉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황교안 같은 관료적인 사람보다는 투사 혹은 전사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에 나가서 싸움에 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도 그래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한테 치명타를 날리는 사람은 그거는 보수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황교안은 올해 안에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황교안은 기독교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만 한다고 하면은 내일은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과거에 우리 그 잘 보시면은 김진태 의원도 지금 발뺌하고 있고 조원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성남 민심을 달래는 수준입니다. 왜 강산이가 이런 표현을 했냐면은 대한애국당 혹은 우리공화당 같은 거대 조직이 핵심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태블릿 PC입니다. 이 태블릿 PC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거 없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은 조선일보에서 제발 좀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된 보도, 공정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와서 집회 및 시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게 우리 공화당, 즉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이것이 사기 탄핵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지금 이와 같은 대한민국 가장 정상화시키는 핵심적인 것, 지름길 이것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단체한테 그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윤석열에 대한 청문회가 하루 종일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요?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진태 의원은 태블릿 PC 자유한국당에서 수장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임명에 대해서 찬성 10명, 반대 6명, 중립 1명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든지 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 기회에 자신의 리더십을 한 번 더 보여줘야 되는 혹은 애국시민들한테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곳이 태블릿 PC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진태 의원, 황교안 당대표, 조원진 의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사님 말하는 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조선일보에 있는 문가씨 월간조선 편집장, 즉 기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질질질 끌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 총선 이후에 어떻게든 총선에서 이기면은 태블릿 PC 문제는 없어지는 거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총선에서 지면은 그때 또 박근혜 대통령 모셔다가 빌고 그러면서 또 보수를 통합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조선일보는 내각제 세력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각제 세력과 같이 가고 있는 조선일보에서 문갑식 편집장이 7월 25일 변희 대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파일, 즉 홍석현이 태블릿 PC를 줬다라는 이와 같은 녹음 파일 그건 확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벌써 녹음 파일이 있었으면 밝혔겠죠. 그러나 문갑씨 입장에서는 그 녹음 파일이 정말로 있다고 하더라도 밝혀도 자신한테 돌아온 것도 전혀 없고 기자로서의 생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방향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내각제 세력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가식 입장에서는 태블릿 PC 이 특검위에서 하고 있는 거에 숟가락 얹을 생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말 한번 잘못했다가 증인으로 나오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갑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은 황교안에 대해서 황교안이 태블릿 PC를 하도록 황교안만 태블릿 PC를 한다면은 김진태 의원도 윤석열 청문회에서 태블릿 PC를 꺼낼 것이라 볼 수 있고 문가식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러주는 건데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핵심은 태블릿 PC이고 이것을 황교안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